오늘 우리 K증시는 하루 만에 다시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 전지주들이 반격에 성공을 하면서 그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약간 분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발단이 뭐냐면은 어제 내일 뉴스에서 말씀드렸던 반도체는 영어로 세미컨덕터, 그리고 초전도체는 슈퍼컨덕터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마침 이번 이 상온 초전도체 관련해서 미국 증시에 아예 이름 자체가 아메리칸 슈퍼컨덕터, 우리말로 미국산 초전도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게 전날 60% 떡상했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어제 우리 K증시 초전도체 관련주들 다 상한가 보내버린 모멘텀이 됐었죠. 근데 이게 오늘 새벽에 갑자기 하루 만에 마이너스 30%로 나락을 가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요건 좀 너무 성급했던 것 같다. 그 전날 우리가 너무 좀 과열됐었던 것 같다. 이런 현타성 되돌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그래서 어제 네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얘기했잖아. 여기는 이름만 아메리칸 슈퍼컨덕터지 초전도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회사라고. 우리로 치면 한국전력 같은 데라고. 하여튼 이 아메리칸 슈퍼컨덕터 급락이 일단 오늘 우리 K증시 개장 초부터 부담이 됐던 게 사실이고요. 거기다가 장중에 결정적으로 이번에 상온 초전도체 물질 만들어냈다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라는 데 있잖아요. 이제 여기 이제 기자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열심히 취재를 막 하기 시작했는데 그 퀀텀 에너지 연구소 홈페이지에 협력사라고 해가지고 왜 기업 홈페이지 보면은 밑에 파트너사 이래가지고 쭉 있잖아요. 거기 기업명에 삼성 SDI, LG 이노텍, SKC 솔믹스, 포스코 뭐 하여간 대한민국 웬만한 대기업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다 일본 5대 종합상사 중에 하나로 꼽히는 스미토모 상사까지.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이런 회사들을 대상으로 혹시 퀀텀 에너지 연구소랑 어떤 분야에 협력을 했길래 파트너사로 돼 있냐고 했더니 그런 대기업들이 하나같이 우리는 그 퀀텀 어쩌고 알지도 못한다. 같이 일한 케이스도 지금 찾아보니까 없다. 이렇게 애들 답이 왔나 봐요. 그래서 다시 이제 언론사들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이쪽에다가 아 도대체 어떤 협력사항인지 물어보려고 접촉을 시도했는데 연락을 아예 안 받다가 몇 시간 뒤에는 아예 홈페이지를 닫아버린 거예요. 황당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어제만 해도 당당하게 상한가 갔었던 초전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 갖고 있다는 그런 종목들은 전부 다 투매를 맞았죠. 거기다 이제 또 네티즌 수사대가 그 퀀텀 에너지 연구소 법인 등기부등본에 적힌 주소지를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여기 지금 보시는 이 건물 지하로 이제 표시가 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잘 보면은 이제 인테리어 업체가 1층에 있고 카페도 하나 여기 들어와 있는 건물 지하인데 보시다시피 지하로 들어가는 입구가 컨테이너 커버 같은 걸로 돼 있고 그나마 아무런 간판도 표시도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런 데서 어떻게 그 상온 초전도체 물질 LK99를 만들어냈다는 건가? 혹시 이거 지하로 내려가면은 그 SF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엄청난 그 첨단 시설이 숨겨져 있는 거 아니냐. 하여튼 이런 해프닝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K증시 초전도체 관련주들을 보면은 이제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지분 투자한 기업들하고 여기랑 관계없이 아예 자체적으로 초전도체 관련 기술을 가진 기업들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쪽 지분 가진 회사들은 하루 만에 다 상한가 풀리면서 하락 나왔고 반면에 기술을 가진 기업들은 오늘도 또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딱 우리 K증시 요 반응만으로 정리를 해보면 현재 투심은 저기 저 연구소는 아무래도 좀 수상쩍은 점들이 없지 않다. 그래서 검증도 기다려봐야 알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 초전도체 기술만큼은 아직도 우린 믿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런 차원에서 한국 초전도체 저온학회라는 곳이 검증위원회를 꾸리고 이번 LK99 검증에 직접 나섰는데요. 현재까지는 제공받은 샘플이 없어서 소요 시간이 얼마나 될지 장담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네요. 근데 만약에 저 퀀텀 연구소 측에서 그 상온 초전도체 물질 LK99 샘플만 내준다면 바로 이번 주 내로 검증도 가능하다고 그러네요. 근데 샘플은 도대체 왜안 주고 있는지, 지금 홈페이지는 또왜 폐쇄를 했는지, 하여튼 어제 네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다 얘기했잖아요. 이게 10년 동안 1000번을 실험해서 나온 물질인데 검증도 절대 쉽지 않을 거라고. 런하, 반갑습니다. 우리가 그 초전도체 물질에 빠져가지고 주말 내내 그리고 이번 주 내내 다 몰입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의 이제 해프닝이 있었는데, 글쎄 이거는 해프닝이라고 치기에는 솔직히 좀 중량감이 큰 이슈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신용평가사 피치가 그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했는데 그런 그 미국의 화폐인 달러가 안전자산이라고 강세가 나오는 이런 희한한 광경을 지금 목격을 했는데, 이걸 이제 2011년 그때 미국 정부 셧다운과 거의 동시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됐던 이제 그걸
데자뷰로 해가지고 이번에도 월가에서 대대적인 위험자산 회피, 즉 주식 매도, 채권 매수 이런 바람이 불 것이라는 우려가 지금 일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부채 한도 증액의 정치적 갈등이 배경이었다면 이번에는 아무래도 올해 연말경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에 무게를 두지 않았냐 이런 분석입니다. 그럼에도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은 경기 침체? 그까지가 올 테면 와라. 그때는 제로금리였었고 지금은 기준금리가 5.5%니까 여기서 금리나 몇 번이고 원하는 만큼 때릴 수 있으니까 더 좋다. 이렇게 지금 100장을 튕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오늘 K증시에서 다시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 전지주들 회심의 반격이 나오니까 삼성전자가 또 육구전자 치욕을 맛보다가 심지어 마감에는 68,8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아 진짜 이 삼성전자는 진짜 도대체 언제 올라가는 건가요? 지난주 외국계 리포트에는 목표 주가가 심지어 12만 원까지 나왔는데 걔네들은 왜 심지어 지네도 안 사고 팔짱 끼고 구경만 하고 있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또 그렇다고 에코프로가 죽어야 삼성전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기에는 여기서 지금 만약에 2차 전지주들 날아가면은요 아예 K증시 수급 자체가 망가질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고점에 물린 사람들 전부 다 이거 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다 안티로 돌변해가지고 역시 K증시는 안 된다 막 이렇게 하면은 투심도 완전히 날아갈 텐데 자 오늘의 중국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7월 서비스업 PMI가 일단 예상을 상회했는데 민간 리서치 기관이죠. 차이신에 따르면은 중국 서비스업 경기가 예상치 53.9보다 높은 54.1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중국 상해지수랑 홍콩 항셍지수의 반응은 아 이거 좀 어설프다. 아예 그냥 확 망했으면은 중국 정부가 막 뭐에 쫓기듯이 경기 부양책을 빨리 내놓을 텐데 이러면서 약간 시큰둥했어요. 여기 대해서 차이신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왕쩌는 중국 경제 회복세가 1분기에는 선전을 했지만 2분기에 곧바로 모멘텀이 약화됐고 지금 3분기에는 도전의 직면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분석입니다. 이 소식에 오늘 우리 뭐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이런 중국 소비 관련주들은 실망 매물에 시달리면서 또 하락을 했고요. 근데 이제 정작 중요한 문제는 게임주인데 오늘 게임주들도 일제히 급락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역시 원흉은 중국인데 오늘 중국 정부에서 청소년 인터넷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갑툭튀로 발표됐는데요. 이게 지난 2021년 모바일 게임 중독 방지 관련 지침 그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는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내용이 정말 공산당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우선 하루에 쓸 수 있는 인터넷 시간이 8세 미만은 40분까지 그리고 8세부터 15세까지는 1시간 미만, 그리고 16세에서 18세는 2시간 미만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그나마도 30분 이상 연속으로 인터넷 사용 시 휴식 모드가 발동된다고 합니다. 거기다 온라인 게임에 대한 광고 및 홍보를 금지하고 또 그 외에도 라이브 방송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에 대한 규제도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하이 샌룽이라는 로펌의 변호사 짜오 하일롱은 게임은 물론이고 중국 시장에 진출한 인터넷 기업들 전체가 중국 정부 통제에 들어가는 조치라면서 특히 청소년 관련 콘텐츠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본대요. 반면에 아이미디어라는 중국 리서치 회사 대표 짱 이에는 이번 조치가 스마트폰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아 이게 또 뭔 소리 토킹 어바웃인가 하고 봤더니 아마도 이제 부모들이 자신들의 명의로 스마트폰을 하나씩 더 사서 자녀들에게 쓰게 하는 이런 수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스마트폰 시간이 줄면은 당연히 부모들이 케어를 더 해야 되니까 이런 가정에서는 부모 이름으로 스마트폰을 하나 더 개통해가지고 이런 제한 시간으로부터 우회를 한다라는 그런 분석이죠. 와 진짜 밖에 나가서 한 30분 걷고 왔는데 진짜 땀이 멈추질 않네요. 아니 이 와중에 세계 잼보리 대회인가 그거 개최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거야말로 거의 아동학대급 아니에요? 아니 전 세계 각국 그 청소년들 중에서 이 정도 기온 34도 5도 겪어보지 못한 아이들도 있을 텐데 지금 이 와중에 세계 잼보리 대회를 이걸 가지고 지금 영국에서 뭐 항의서한 보내고 지금 난리예요. 잼보리는커녕 지금 쌀보리만 지금 실내에서 해도 지금 더워 죽을 지경인데 말이죠. 지금 실내에서 에어컨 바람 앞에 있는 저도 이렇게 더운데 아이들 생각하면 좀 너무 좀 힘들 것 같아서 해본 말입니다. 어쨌든 중국 이슈 나온 김에 지난주 네일뉴스 미리 보기에서 중국 외교부장 친강 여기 보시는 이분이 정말 한때 시진핑 아바타라고 불렸던 그래서 시진핑이 가장 아끼는 소장파 정치인이라서 이번 시진핑 집권 3기 정부에다 상징적으로 외교부 장관 자리에 앉힌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지더니만 지난주에 면직 처리가 됐다고 공고가 나왔고 그 뒤로도 행방이 묘연하다고 그래서 결국 시진핑이 전 정권에서 활약했던 그 왕이 외교부장이 있죠. 뭐 결국 미국한테
고개를 수그리긴 했지만 그 사람을 다시 복귀시켰다고 이게 미중 IT 패권 다툼에 있어서 중국이 일단 유화책으로 턴어라운드하는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그런 시그널이 될 것이다. 이 왕이 특기에 미국한테 굽히기 이렇게 돼 있나? 하여튼 그래서 지금 중국 당국은 진짜 경제에 대한 신뢰도를 다시 끌어올리는데 시급한 무언가가 있는 거 아닌가 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이번에 그 날라갔던 그 친강이 했던 말 중에 우리 모두의 공분을 샀던 발언이 우리 대한민국이 대만 문제에 개입하는 상황을 두고 불장난치는 놈은 그 불에 타죽는다고 이 소리 했잖아요. 그만큼 이제 이 친강이 정말 이름대로 친강, 강한 거하고 친해? 깡다고 하나만큼은 좀 센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근데 이런 사람이 왜 갑자기 잘리고 감수를 탔냐. 여기에 대해서 뭐 갑자기 와병설, 중병 걸렸다 아니면 뭐 불륜 저질렀다가 시진핑 귀에 들어가서 잡돌이 당했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아 근데 참 아시다시피 시진핑은 아들이 없고 외동딸 하나만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시진핑이 약간 딸바보 캐릭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불륜이나 외도 이런 데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다고 그런 또 후문도 있거든요. 하여튼 근데 이번에 드디어 그 친강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원래 이게 이제 사내연애도 보통 들통이 나는 지점이 두 사람이 동시에 휴가를 쓰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퍼즐이 맞춰진 게 홍콩의 그 대표 미디어 그룹 중에 봉황이라고 있어요. 이게 우리로 치면 거의 JTBC 그 중앙 미디어랑 CJ ENM을 합친 그 정도 급의 위상인데 그 계열사 봉황TV라고 있는데 거기 앵커 푸샤오덴이라는 여성이 친강하고 거의 비슷한 시점에 또 잠수를 타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 푸샤오덴하고 친강하고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장면도 있고 사적으로 찍은 사진도 있고 이렇죠. 근데 이렇게 푸샤오덴이 미모도 훌륭하지만 그 중국의 서울대라고 할 수 있는 북경대학 나왔고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석사도 땄어요. 아시다시피 영국에서 옥스퍼드 케임브리지는 진짜 넘사벽이잖아요. 제가 어플라이를 해봐서 알아요. 뭐 그렇다고 제가 나온 LSE 그 런던 전경대가 그거보다 못하다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이런 요즘 말로 하면 엄친딸 알파걸인데 아마 정치 지망생이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친강이 그런 걸로 좀 공략을 했나? 하여튼 그러다가 이 푸샤오덴이 어느 날 SNS에다가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뜬금없이 신생아가 여기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그러다가 아빠는 너무 바쁜가 보다. 생일인데도 집에 안 들어오는 거 보니까 우리는 그냥 멀리서 아빠 생일을 축하하자. 이렇게 이제 약간 서운하다는 말투로 남겼는데 이날 3월 19일이 마침 그 친강의 생일이었다는 게 뒤늦게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강이 푸샤오덴하고 두 집 살림을 한 거고 저 아이는 친강의 혼외 자식이고 이런 시나리오죠. 그럼 그 아이는 이름이 푸샤오텐하고 친강 앞자 따가지고 푸친? 아유 근데 참 애가 뭔 잘못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고 보니까 요 친강 요 놈은 뭐 우리한테 불장난하다 타죽네 어쩌네 그지랄 하더니 불장난은 정작 지가 하고 있었네. 그러다 또 시진핑한테 찍혀가지고 홀라당 타버린 것도 지 자신이고. 근데 그 대신에 아까 그 푸샤오텐의 또 안위는 저도 걱정인데 어디 또 인체의 신비전 같은데 박제 치료 당하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요. 하여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약간 썬데이 서울 느낌이 지금 나고 있는데 아 이것도 결국 우리 그 경제와 금융시장에 다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고 전해드리니까 참고하시고 이어서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갑니다. 먼저 HSBC에서 K 오토모티브 이 분석 보고서를 냈는데 현대차하고 기아가 요즘 전기차에 대한 공격적 투자를 감행하고 있다라면서 여기다가 배터리 전략 강화까지 기대감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현대차 투자 의견 매수의 목표가 28만 원. 기아차 역시 투자 의견 매수인데 목표가는 기존 10만 5천 원에서 오늘 11만 원으로 업그레이드. 그 다음 현대 모비스 역시 투자 의견 매수에다가 목표가 기존 25만 원을 오늘 27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다음 맥쿼리는 ST팜에 대해서 2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긴 했지만 예상치 대비는 양호했고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을 근거로 목표가 14만 원에 투자 의견 아웃퍼폼 즉 시장 수익률 상회로 콜했습니다. 오늘 주가가 6% 급등해서 8만 300원인데 여기서 70%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다음 크레딧 스위스는 파트론에 대해서 상반기 카메라하고 센서 매출이 감소했다는 점을 들어서 목표가를 기존 11,500원에서 이번에 9,500원으로 내리고 대신 투자 의견은 아웃퍼폼을 유지한다. 다음 노무라가 이번에 초전도체 관련주의 슬쩍 그 숟가락 올리려고 하는 고려 아연에 대해서 투자 의견 중립의 목표가 51만원 제시했습니다. 오늘 아까 장중에 딱 그 목표가 51만원 돌파하자마자 외국계 공매도가 귀신같이 나타나가지고 주가를 패버리던데 혹시 이런 영향이었을까요? 다음 이제 배당주 업계 에르메스 SOIL에 대해서
JP모건이 하반기 실적 개선 시 배당률 상향 가능성이 있다면서 목표가를 기존 8만 원에서 오늘 8만 5천 원으로 올렸고 투자 의견은 오버웨이트 비중 확대로 고려했습니다. 다음이 JP모건이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도 투자 의견 오버웨이트의 목표가 20만 원 제시했고요. 반면에 SK 얘기 나온 김에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는 모건 스탠리가 리포트 냈는데 아니 요즘 코로나 다시 재유행 가능성도 나왔는데 이게 왜 이러죠? 투자 의견 언저웨이 즉 비중 축소의 목표가 3만 5천 원을 불렀어요. 오늘 주가 8만 4,300원인데 목표가 3만 5천 원이면 진짜 대놓고 이거 공매도 지령 아닌가요? 다음 많은 개인 주주분들이 상장 시점에 물려버린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한다면서 목표가를 기존 3만 1천 원에서 오늘 3만 4천 원으로 올렸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상장하자마자 9만 원대에 물린 분들도 많은데 여기서 3만 1천 원이든 3만 4천 원이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 눌러주시면 매일 저녁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제가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해드립니다. 자 내일은 벌써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자 8월에 처음 맞는 금요일인데요. 먼저 정부 일정 보시죠. 우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개최되는데 이번 수해 때도 봤지만 진짜 이 수처리 이쪽은 진짜 그 사이버 보안 이쪽만큼이나 정말 틈날 때마다 꾸준히 떨주볼파를 해야 될 테마죠. 또 내일 한미 첨단 산업 파트너십 후속 조치 점검 이게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한미 첨단 산업 파트너십 대상으로는 원전, 반도체, 방산 하여튼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저는 클린 에너지 이쪽 우리가 또 미국 수출하는 태양광하고 풍력 이쪽이 증시에서 주목받기 좋다고 봐요. 다음 내일 금요일에 KDI 그 한국개발연구원이 북한 경제 리뷰 자료를 발간합니다. 당연히 뭐 상태가 안 좋을 거고 이제 북한이 곧 우리한테 돈 달라고 손을 내밀 때가 됐는데 그렇다고 바로 남북 경협 이쪽으로는 지금 정권에서는 쉽게 허락 안 해줄 거고 그럼 민간 차원의 교류를 생각하면은 DMZ 평화공원 이쪽으로 증시 연결되죠.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우선 새벽에 애플과 아마존, 에어비앤비 이렇게 실적 발표 나오고 또 내일 장중에 드디어 네이버가 2분기 실적 공개를 합니다. 이어서 스마트 팩토리 그 공장 자동화 소프트웨어 개발사 MI큐브 솔루션이 내일 상장일이고 그러고 나면 금요일장 우리 마감하고 밤에 미국 7월 고용보고서가 나옵니다. 지금 피치사 신용등급 강등 관련해가지고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에 있어서 우리가 모르는 게 뭔가 있어서 걔네들이 냄새 맡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는 만큼 이번 고용지표는 올해 썸머랠리를 해피엔딩으로 이끄는 데 결정적인 재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